자, 우리 450쪽에 이제 그래서 과학기술학을 보시면 또 천문학이 있죠. 천문학에서 이제 천문은 항상 왕권과 농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 명심하시고, 왜냐면 농사 못 지면은 다 책임이 국왕에게 돌아간다는 차원이 있으니까, 농본주의 사회에서. 자, 그래서 삼국시기부터 이제 천문은 조선시기까지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봤어요. 왕권 플러스 농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알아두시되, 천문을 관측하는 기구로서 여기 보이는 게 이제 태복감, 태사국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최초로 이제 918년에 태조 때 설치가 됐던 게 태복감. 그 다음에 이제 사천대 천문 관측 기구로서 명칭이 바뀌는 거예요. 또 이제 태사국은 그대로 정비가 되고, 그 다음에 서운관, 요거는 사천대를 이제 사천감으로 바꿨다가 이제 나중에 서운관이라고 해서 이건 이제 충렬왕 때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충렬왕이 저 충선왕 즉위년이니까 충렬왕 이제 또 겹치기도 하죠. 자, 서운관이라고 했다가 이게 조선 시기로 가면은 관상감이라는 명칭으로 15세기에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 시기는 이게 왕권하고 밀접한 관련이 됐던 게 이제 천문 현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관상감 이 제조는 우두머리는 오늘날 말하면 뭐 기상청장 뭐 이런 쪽은 의정부의 짱들이 겸하기도 해요. 중요한 관청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하게 여겼다. 또, 첨성대도 있었다. 우리 신라 시기에 누구 있었어요? 선덕여왕 때 첨성대 만들었었죠. 고려 시기도 첨성대 있었고, 별에 대한 제단, 별을 참배하는 제단을 참성단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도 주어지더라. 조선 시기까지도 이어집니다. 강화도 만이산에서 조선 시기에 참성단에서 초제를 거행했었죠. 고려 시기에도 초제를 거행하긴 하는데, 도교 행사이기도 한데, 고려 시기는 특별히 또 이제 보건궁이라고 하는 도교 사원에서 그런 것도 담당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역법. 어우, 역법으로서는 당나라에서 사용됐던 역법이 선명력인데, 당선 때리면 좋겠죠. 당선, 당나라 선명력, 그 다음에 원나라 역법을 수시력이라 그래요. 수시력, 그 다음에 명나라 역법을 대통력 이렇게 얘기하고, 아라비아 역법도 이제 고려 후기에 들어오는데 이걸 회회력이라고도 합니다. 회회력. 자, 어쨌든 당의 선명력이나 원의 수시력, 그다음에 명나라 때는 이제 고민왕 때 명이 건국됐으니까 1368년에, 그래서 대통력이라고 하는 게또 들어와서 수용하기도 했다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수학 오른쪽으로 가시면 451쪽에 이제 수학이 나오는데, 여기는 소프트하게 보세요. 산서, 수학 서적이 도입됐다는 얘기인데, 중국에서 산학계몽, 또 양위산법, 상명산법. 어쨌든 아 샘산자니까, 아 이건 산자가 들어간다 그러면 수학 서적 이렇게 알아두세요. 자, 그다음에 의학. 의학에서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의학에서는 포인트가 되는 것은 맨 아래 있죠. 4번 향약구급방, 현존 가장 오래된 독자적 의서라는 거. 451쪽에 향약구급방. 조선 시기에는 세종 때 향약집성방과 의방류취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향약집성방은 우리나라 향약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약재를 다 모아놓은, 집성해 놓은 책, 이게 향약집성방이라면, 세종 때 또한 의방류취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의학 서적, 의학 지식에 대해서 다 처방전을 모아놓은 걸, 이게 이제 의방류취, 그러니까 의학 백과사전적 성격의 책, 이게 의방류취, 취합해놨다 이런 뜻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정리한다면, 의서 중에서는 고려 시기에 향약 구급방, 여기 언제라서 1236년이라고 그랬죠. 그죠? 1236년도 무신 집권기에 현존하는 것 중에서 최고, 현존 최고의 독자적 의서입니다. 아, 독자적 의서. 그러니까 자주적 의서라고 해도 상관없는데. 그 다음에 이제 조선 시기에, 조선 시기 오면은 예컨대, 향약, 집성방. 요 명칭 조심해야죠, 그죠? 그 다음에 의방류취, 의방류취 모두 15세기 세종 때입니다. 아, 15세기 세종. 그런데
요건 의방류치는 의약대백과사전 뭐 이런 의미가 된다. 다른 나라 것도 포함해서 향약집성방 이건 우리나라 것 이런 의미죠. 고유한 독자적 이런 것. 그건 조선식이 이건 세종 때려야 되는 거. 또 세종을 물어보는 재료로 많이 문화재가 나오는 거니까 요거 알아두세요. 요거 하나 딱 알아두시면 되겠네. 대장도감에서 가능했다는 거. 자, 넘기시면 그 외에 이제 향약을 연구한 우리 고유의 약재를 연구한 것 중에 뭐 삼화자 약방, 향약고방, 동인경험방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건 조선 시기에 이제 향약집성방에서 언급된 책들이에요. 하기 때문에 아 그렇다는 정도. 그다음에 4번에 보니까 인쇄술하고 재지술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인쇄술이 이제 많이 고려 시기에 발전했기 때문에 종이 만드는 기술이 뛰어났기 때문에 또한 중국에서 후한 시기에 종이는 지구에서 최초로 체륜이라고 하는 사람이 종이를 발명하게 되는데 근데 오히려 중국이 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황제는 고려산 종이를 수입해서 썼습니다. 그럴 정도로 고려산 종이는 중국 사람들한테는 비단이라고 칭송이 돼 있을 정도로 아주 질이 좋은 강나무를 만드는 그런 종이를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또한 인쇄술이 발달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목판 인쇄술로 이제 대장경을 또 가능했다. 우리가 뭐 초조 대장경도 있었지 않습니까? 현종 때 거란의 2차 침략 이후에 바로 부처님의 힘으로 국력을 다 모아서 거란족을 물리치겠다 해가지고 만든 호국불교의 의미가 초조 대장경인 것처럼 그때 대장경을 조판하고 찍어내게 됐으니까 목판으로. 목판은 활자는 아니죠. 활자라고 하는 거는 움직일 수 있는 글자를 활자라 그래. 그러니까 주조를 해야만 이제 활자가 되는 거예요. 물론 나무로 하나씩 글자를 네모나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새기면 그것도 이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활자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목판이라고 할 때는 커다란 나무에다가 새겨 들어가는 거니까 글씨를 쓴 다음에 그걸 이제 파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제 활판은 아닌 것이고 주조해야만 사실은 이제 활판, 활자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자 어쨌건 초조대장경 오 요거는 호국불교 요건 11세기에 거란의 2차 침략 이후 현종 때 그다음에 제조대장경이라 그래가지고 이건 팔만대장경이라고 통상 얘기하죠. 이것도 호국불교죠. 호국불교 1236년부터 해가지고 51년까지 이거는 몽고 침략을 부처님의 힘으로 무찌르겠다는 의미가 들어 있으니까 이것도 호국불교인데 그럼 세계 기록유산은 뭐냐? 팔만대장경. 그 통상 우리가 고려대장경이라고 할 때는 요 팔만대장경을 통상 얘기하는 거니까 이건 세계 기록유산이기도 해요. 그래서 팔만대장경 경판이 팔만장인데. 앞뒤로 새겼기 때문에 16만 경판에 해당된다고 봐야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5천만 자 이상의 글자가 새겨져 있고 한자 새길 때마다 절하고 한자 새길 때마다 절하고 했기 때문에 무릎 팍 작살났겠지, 그지? 그럴 정도로 정성을 들였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경판 자체가 세계 기록 유산이고 이게 어디서 만들었냐면 강화도에서 몽고 침략기니까 대장도감이라고 하는 기구에서 이걸 주도하고 진주에 남해 쪽에다가 분사도감이라는 걸또 설치해가지고 대장도감의 분원이죠. 요거 설치해서 각각 두 군데에서 조판에 들어갔던 겁니다. 그래놓고 이제 진주에 있는 거를 이제 강화도로 옮겨서 선원사라고 하는 절이 있어요. 강화도에 선원사에 보관하고 있다가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 조선 태조 때 건국하고 나서 이 경판을 모두 어디로 옮기냐면 경상남도 합천 해인사 여기로 옮깁니다. 그럼 해인사 뒤에 이제 건물 있죠. 대장경 경판전 경판고라고도 하는데 이 건물도 세계 문화유산인데 그 건물은 언제 완공된 거냐면 성종 때 조선 성종 15세기 성종 때 완공된 건데 요건 세계 문화유산으로서 건물이 크게 이제 남북으로 두 개가 배치가 돼 있는데 이 건물에 통풍을 위해서 창틀의 크기가 앞 건물도 위아래가 다르고 앞 건물과 뒷 건물에 또 창틀이 또 달라요. 위아래가 하기 때문에 이건 통풍을 위한 것이고 굉장히 과학적이고 지붕 형태는 각이진 모서리 가진 형태로서 우진각 지붕이라고 그래. 창덕궁 도남문처럼 우진각 지붕 두개다 세계 기록유산과 문화유산으로 함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활판 인쇄술도 발달했다는 얘기인데, 금속활자. 우리 12세기에 이미 금속활자를 개발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 놓고, 찍은 책은 상정 고금 예문이라고 하는 1234년도, 정말 아름다운 연도죠? 1, 2, 3, 4. 그래서 이거는 현존하진 않지만, 이규보의 동국이상국집에 기록되어 있기를 금속활자로 찍었다, 인쇄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기록상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로 찍은 책명, 이게 이제 의뢰서죠. 상정 고금 예문 이렇게 알아두시되 그 다음에
직지심체요절. 오, 이건 세계 기록 유산이네, 그지? 1377년 고려 우왕 때 백운화상이 쓴, 이건 불경은 아닙니다. 직지심체요절. 직지라는 말이 들어갔으니까 뭐예요? 이거는 선종 관련 문화재다. 이렇게 보시면 되지. 그래서 현존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로 찍은 책이다. 불서죠. 불서인데, 충청북도 청주 흥덕사지라고 하는 절터에서 발견됐죠. 가능했다는, 흥덕사에서 가능했다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청주 흥덕사도 알아야 돼. 이거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 용두사, 뭐 이런 식으로 나왔거든요. 아니고, 흥덕사입니다. 청주 흥덕사. 지금 이제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데, 단 요거는 1866년에 병인약요가 터지는데, 그때 약탈된 문화재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1886년도에 조프 통상조약, 그 프랑스하고 이제 조약이 체결되는데, 그때 이후에 들어왔던 프랑스 공사가 구입해간 서적 내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에 이건 약탈 문화재 아닙니다. 그것도 시험에 냈었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또 시험에 저희가 좀 어렵게 낸다 그러면 1377년에 동그라미 하시면 1377년에 같은 해에 있었던 일 그러면 최무선이 주도해서 화통도감을 설치한 것도 바로 요 같은 해입니다. 화통도감, 화약무기 만드는 곳. 자, 그 다음에 서적원, 뭐 이런 것도 있고. 요거는 원래 서적점이라고 하는 게 있었죠. 문종 때. 그래서 서적점, 도서 출판을 위한 기구로서 참고, 도서 출판. 출판 기구가, 관악진흥책이기도 하고, 원래는 서적점이 있었습니다. 서적점. 이거는 문종 때. 근데 명칭이 나중에 숙종 때 서적포라고 바뀝니다. 서적포. 이건 숙종. 그지? 그리고 서적소로 바뀌어. 서적소. 이거는 인종. 고려 인종. 그 다음에 서적원. 이거는 공양왕 때. 공양왕 고려말. 이제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죠. 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네. 그러니까 서적원, 공양왕. 그 다음에 이제 제지술. 아까 얘기했듯이. 종이 만드는 기술이 굉장히 뛰어났기 때문에 인쇄술이 발달했고, 특히 조선으로 가면은 종이 만드는 관청이 조지서라고 합니다. 세종 때 만들어지죠. 조지서. 자, 그 다음에 조선 기술이 있습니다. 배 만드는 기술 우리가 조선술이라고 할 때, 요게 신라 시기에도 조선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조선술, 축제술, 제방 쌓는 기술, 요게 이제 통일신라 기에 일본의 하쿠오 문화에 영향을 미치듯이, 특히 이제 우리나라 삼면은 다 바다로 돼 있지 않습니까? 해서, 항해술이 지금 뛰어났기 때문에 이런 조선술도 발달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넘기시면은 이제 화약무기 나오죠? 화포를 제작한 것도 고려 말에 화통도가 원나라에서 이제 화약무기 제조 기술, 염초 제조 기술 같은 걸 이제 받아가지고 배워가지고 화통도감 설치하는 거 알아두세요. 1377년 그래서 진포 싸움에서 나세와 최무선은 500여 척의 왜선을 개박살냈다는 거 여기 이제 진포싸움 1377년 알아두시고요. 일단 화통도감 설치한 거. 그 다음에 화약무기 뭐 살짝 보시고 건축 나옵니다. 이 건축도 이제 시험에 좀잘 나오는데 고려 전기에 궁궐 건축이 당연히 있겠죠. 근데 궁궐 건축 중에서는 개경의 만월대라고 하는 게 유명한데 뭐 현존하진 않지만 이거는 단이 위로 올라갈수록 건물 단이 높아져서 그러면 여기 딱 보면은 누층으로 이렇게 지붕이 보이겠죠. 그래서 굉장히 웅장하고 우람해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야. 계단식으로 배치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사원 건축으로 고려 전기는 이제 현화사하고 흥황사 같은 건 고려 전기. 대표적인 절이죠. 화엄종의 대표적인 본찰이 흥황사고 법상종의 대표적인 본찰이 현화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현존하는 것 중에서는 이건 뭐 그때 만들어지긴 했지만 현존하진 않지만 고려 후기에 여러분, 건축 양식으로서 이제 시험에 내는 것 중에 요거 좀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건축으로서는, 건축.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 하면은 안동, 경상북도죠. 경상북도, 안동, 봉정사, 극락전. 이 극락전이라고 하는 건물이 현존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입니다. 이거는
14세기 국민왕 때 중수된 걸로, 거듭 수리한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현존 최고 목조 건축물이다. 그지? 현존 최고,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 이렇게 잡아줘야 되고, 두 번째는 경상북도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있는데, 경상북도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여기 이제 무량수불도 모셔놓고 있고, 아미타불이죠? 요거는 14세기 우왕 때 중수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극락전이 무량수전보다는 더 먼저다. 부석사는 당연히 의상대사가 신라 중대에 만든 거지만 676년에 거기에 있는 무량수전이라는 건물 자체는 이제 고려 시기에 중수된 것이고 그럼 언제 창건됐느냐? 그건 모릅니다. 창건된 것은 왜? 목조 건축물은 인위적으로 불리지 않는 한 적어도 한 200년 정도 지속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150년, 200년 전에 이미 만들어졌다는 것이니까 요건 중수 기록이에요. 거듭 수리했다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는 충남 예산 수덕사 대웅전이라는 건물이 있는데 수덕사에 있는 대웅전 석가모니 모시고 있는데 요거는 13세기, 그러니까 14세기에서 14세기의 충렬왕 때 창건된 걸로 딱 나와 있어. 창건. 그러니까 창건 연대를 알수 있는 건축물 중에서는 가장 최고의 건축물이 바로요. 예산 수덕사 대웅전입니다. 요거는 언제 창건했다는 것이 확실하게 이제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건 창건된 것이고 충렬왕이 공민왕보다 더 먼저긴 하지만 그런데 이거는 그 전에 훨씬 전에 만들어졌다니까 150년, 200년 전에 만들어졌고 이건 중수 기록이니까 이거보다는 더 먼저 창건됐다는 얘기고 그럼 이제 요거는 이미 많이 외우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현 문제 창건 연대를 알수 있는 건축물 중에 현존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 그러면 이거 외우고 있다고 이거라고 하면 안 되고 창건 연대니까 그럼 예산 수덕사 대웅전이 돼야 돼요. 이거 명심하세요. 그런데 요건 이제 기둥 양식이 있을 것이고 공포 양식도 있고요. 지붕 양식이 있어요. 지붕 양식. 이제 각각 어떻게 다르냐, 요걸 좀 봐야 할 텐데. 자, 기둥은 여러 가지의 형태가 있습니다. 예컨대 이걸 민흘림 기둥이라고 그러고, 민흘림. 그러니까 민자로 그냥 쭉 내려온 거. 반면에, 배흘림 기둥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불뚝하게 나온 거, 이거 배흘림 기둥이라고 그래요. 기둥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멀리서 보면 요게 좀더 안정적으로 보인다는 얘기지. 풍만해 보이고, 기둥을, 저 지붕을 딱, 받치고 있으니까. 근데 기둥은 웬만해서는 모두 다, 이런 배흘림이에요. 배흘림 기둥이다. 주심, 배흘림, 요것도 배흘림, 요것도 배흘림인데, 공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기 지붕에 가로 목재를 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세로 목재를 기둥이라고 하는데, 기둥은 언제나 떠받치고 있겠지 않습니까? 떠받치고 있는데, 보와 기둥, 요 정가운데, 받침 목조 건축물을 이렇게 배치하게 되는데, 요거 우리가 공포라 그래, 공포. 공포인데, 어디다가 배치하느냐? 당연히, 배흘림 기둥이든 민흘림 기둥이든 공포는 정 가운데다가 배치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정 가운데에 배치를 할 거란 말이에요. 요정 가운데 중심이 오게끔. 이걸 우리가 주심포라 그래. 기둥주 중심심. 기둥 정관. 어떤 미친놈이 여기다가 공포를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이렇게 건축하겠어. 그러진 않겠지. 다 이건, 근데 기둥 위에만 공포를 얻는 거를 주심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다 주심포예요. 주심포. 주심포, 요것도 주심포, 요것도 주심포. 그죠? 주심포. 그런데, 다포라고 하는 건 뭐냐? 기둥과 기둥 사이에 쓸데없이 장식용으로 공포를 많이 또 이렇게 끼워서 배치하는 형태를 이걸 다포라 그래. 마늘 따져 써가지고. 공포가 많다. 이거는 장식용이지. 건축학적으로는 뭐 그렇게 무게만 더 나갈 뿐이죠, 사실은. 자, 그래서 이제 요걸 간결하게 기둥 위에만 있는 거를 주심포라고 한다. 그지? 여긴 기둥이 없으니까 기둥주가 들어가지 않죠. 주심이라는 말을 들어갈 수 없잖아. 이제 그런 거 우리가 다포라고 하는 거고 원나라 영향인데
자, 지붕은 그러면 요거 뭐냐? 안동, 봉정, 극락전. 요거 모두 맞대 지붕이에요. 서로 이렇게 맞대고 있는 거. 맞대 지붕. 그럼 이제 요것도 뭐냐? 예산수덕사 대웅전. 요것도 맞대 지붕이라 그래. 맞대 지붕. 이렇게 얘기하는데,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만 팔짝 지붕입니다. 요것만 팔짝 지붕이에요. 요게 다르죠. 팔짝 지붕은 정면에서 보면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쫙 날개가 이렇게 내려와 있는 여덟 팔짝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 요게 팔짝 지붕이고, 측면에서 보면 맞대 지붕은 그냥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맞대 놓고 있는 거. 요게 이제 맞대 지붕이에요. 그래서 요게 맞대 지붕, 요건 팔짝 지붕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걸 건축으로서. 그래서 건축은 시험 문제 낼때 어떻게 내느냐? 순서 싸움으로 요게 가장 오래된 거, 현존 최고의 목조 건축물이 뭔지 요 순서를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 건축 양식으로 이런 것 중에서 다른 게 뭐냐? 요게 지붕 양식이 부석사 무량수전은 팔짝 지붕이고, 그다음에 요건 다 모두 주심포의 배흘림 양식인데, 참고로 다포가 있단 말이죠. 아까 얘기했듯이 다포는 원의 영향인데, 참고로 다포식, 이제 원나라 영향으로 서광사 응진전, 성불사 응진전, 심원사 보광전 이런 것들은 다포예요. 서광사는 유명한 절이죠. 북한에 있는데 응진전, 이건 이성계와 무학대사가 최초로 만난 절. 그래서 이성계가 어휴 꿈을 꿨는데 석가래 세 개를 막 짊어지고 있는 꿈을 꿨어요. 그래서 무당한테 물어봤어. 이거 보게, 내가 석가래 세 개를 짊어진 꿈을 꿨는데 이 내가 이거 무슨 꿈인가? 그랬더니, 아유 장군 이거 굉장히 어려운데요. 뭐 그랬더니, 아참 토굴에 저기 도당륜 그 도인이 있는데, 스님이 있는데 그분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용하니까. 그래가지고 이성계가 토굴에 가가지고 거기에 수행하고 있는 스님을 딱 만나가지고, 스님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이 무슨 꿈입니까? 그랬더니, 조용히 하시오. 당신은 왕이 될 것이요. 이렇게 예언해 줬거든. 그 사람이 바로 무학대사입니다. 무학. 그래서 이성계가 왕이 될 것을 꿈을 해석해 준 곳, 그곳에 절을 세웠기 때문에 서광사가 된 거야. 서광사. 응진전. 또 성불사 응진전. 뭐 노래도 있죠. 성불사 깊은 밤 극한 풍경 소리 주승은. 죄송합니다. 어쨌든 성불사 응진전, 그다음에 심원사 보광전, 심원사 보광전 이런 건 모두 다 포식이다. 그건 원 영향이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돼. 이러면 어려운 거 끝났다라고 볼수 있어요. 자, 그러면 넘겨 보시면 자, 기둥 양식 같은 거 이렇게 설명해 놓은 게 있는데, 뭐 원기둥이 있고 각기둥이 있고, 각기 중에서는 또 사각기둥도 있고 뭐 팔각기둥도 있고, 미늘림 기둥, 뭐 배울림 기둥 등등이 있지만, 기둥은 이런 거다. 그래서 송광사 국사전이나 무위사, 전남 강진에 있는데 극락전 뭐 이런 것들 보니까 기둥이 다 이렇게 배불뚝하게 이렇게 나왔죠. 요건 이제 안정감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건 배울림 기둥인데, 기둥 위에만, 기둥 위에, 기둥 중심 위에 바로 공포를 얻는 것, 이런 거 우리가 주심포라고 한다. 당연히 다포도 기둥 위에는 공포가 있습니다. 근데 기둥이 없는 곳에도 공포를 끼워 맞췄기 때문에 이걸 다포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마늘 따자. 그래서 457쪽을 한번 참고하시고, 자, 조각을 보실 것 같으면 458쪽에 부석사 소조 아미타열의 좌상. 뭐 이거 신라 양식을 계승한 겁니다. 사진 자료 나오죠? 그다음에 광주 춘궁리 철불. 여기서 광주는 경기도 하남시를 얘기합니다. 여긴 전라도 광주가 아니고요. 철불 아주 유명한데, 철불은 되게 많아요. 많은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철불하면 광주 춘궁리 철불. 이건 뭐 당연히 신라 양식을 계승한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철원 도피안사 철불이 또 유명합니다. 철원에 도피안사라는 절이 있는데, 이 철원에 도피안사 철불은 그 지역에 옛날에 지역사령관이었던 이 사단장이 꿈을 꿨는데, 불교 신자였나 봐요. 근데 꿈을 꿨는데 희한하게 땅속에서 부처를 꿈꾼 거야. 철불을 꿈꿔가지고, 철불이 꿈에서 그래.
나땅 속에 있으니 어서 꺼내 주시오. 뭐 이게 뭔 꿈이요? 했는데 그 다음에 똑같은 부처가 또 나타난 거야. 또 나타나가지고 어서 꺼내줘, 어서 꺼내줘. 뭐 이랬어. 그래서 허허, 이게 자꾸 이게 뭔 꿈이지? 근데 또 다음에 또 꿈에 또 보여. 그래서 빨리 꺼내줘, 빨리 꺼내줘. 해가지고 하도 꿈에 나타나니까 쫄따구들한테 그런 거야. 야, 거좀 한번 땅 파봐라. 해가지고 땅 팠는데 철불이 나왔어. 그래서 지금도 그 도피한사라는 절에는 그 철불을 땅 속에서 파낸 그 사단장 사진을 거기다가 걸어놨습니다. 참 희한하죠? 현몽을 한다고 하는 게, 꿈에 나타난다는 게 아주 현몽인데, 우리도 왜저꿈 태어나기 전에 태몽이라고 하는 건 꾸는데, 평상시엔 안 꾸죠? 근데 태어나기 전에는 태몽이라고 하는 건 이제 뭐 임신한 사람이라든가 또는 임신하면 가족 관계 있는 사람이나 친구 관계 있는 사람들이 태몽을 꾸기도 한단 말이죠. 희한하게도. 그래서 영적인 세계가 없다고도 할 수는 없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어쨌거나 광주 춘궁리 철불, 그 다음에 또 어디 철원 도피안사 철불, 저기 전라남도 장보림사 철불 이런 게 유명한데 이건 다 호족을 관련시키세요. 알았죠? 고려 초기에 유행합니다. 호족 때려라. 그 다음에 지역 특색을 반영해서 굉장히 독특하고 가분수 모양의 이등신. 그냥 냅둬요 이런 얘기지, 그지? 파격적인 미로. 논산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이라고 서 있는 상이지만 밉상이지, 그지? 예, 그래서 난 수업 시간에 밉상이라고 얘기하는데 요 이등신이죠, 이등신. 가분수. 돈 많다고 자랑하잖아. 그 다음에 석가모니가 이렇게 생기진 않았잖아요. 완전히 도닦아서 뭐 피골이 상접하고 그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보니까 아유 그냥 하관이 장난 아니다, 그치? 고기 뜯어가지고 목에 주름까지 있고 이런 부처가 어딨어? 근데 이렇게 만든 것은 지방 호족의 경제력 또 사회적인 위상 이런 걸 반영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죠. 이것도 고려 초기 때리세요. 그래서 고려 시기의 불상은 굉장히 파격적이고 자유분방하다. 아, 여기 이제 특징인 불상이 많아요.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 이런 것도 있고 또 파주 용미리 뭐 불상도 자연 안반에다가 거대하게 새겨놓은 거 조각해 놓은 것도 있고. 안동 이천동 석불이라는 것도 또 거대한 자연 안반에다가 조각해 놓은 겁니다. 이건 다 호족을 때려라. 알았죠? 호족 독특하게 지역적인 특색을 보인다. 요거 좀 체크해 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예가 나오는데 공예는 금속공예로서 은을 집어넣은 은입사 기술이 있다. 그래서 이제 청동 은입사 포류 버드나무가 늘어져 있는 수금리 정병 뭐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나전칠기 나전칠기는 통일신라에서도 유명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조개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반짝거리는 거 떼가지고 띠에 붙이는 것 우리가 나전수법이라고 합니다. 요게 청자 만드는 기법에 응용된 게 바로 상감기법이죠. 상감이라는 건 모양상 집어넣을감. 그러니까 모양을 항모양이라든가 구름 무늬를 파내는 거죠. 파내고 그 파여진 곳에 다른 색의 흙을 집어넣을 감. 그래서 유약을 입혀 다시 재벌구이까지 한 거예요. 우리가 상감청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순수청자, 이건 10세기, 11세기 정도로 때리고 호족을 때리셔야 돼. 물론 청자 만드는 기술은 중국 송나라에서 영향을 받은 건데 상감청자는 고려의 독창적인 특징이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돼. 그러면 12세기 중엽, 13세기 몽고 쳐들어오기 전까지가 유행했던 게 상감청자가 되기 때문에 문벌귀족 무신 초반기 이렇게 때리세요. 그 다음에 고려말 분청사기, 이건 14, 15세기라고 때리십시오. 458쪽에. 분청사기는 청자 만드는 기법인데 표면에다가 분을 바르듯이 바르는 것, 찍어 바른다든가 아니면 물감 쪽에다가 완성된 거를 붕, 덤벙 빠뜨려가지고 딱 드러내면 다 떨어지겠죠. 이제 액체가 이걸 덤벙 기법이라고 하는데 마르기 전에 여기에 손으로 이렇게 질감을 내는 거. 이런 거 우리가 덤벙 기법을 이용한 분청사기라고 그래요. 고려말 조선초. 이거 누구 때려야 돼? 신흥사대부 관악파. 이런 정도를 때리는 게 좋겠다. 아셨죠? 상감청자 보입니다. 아유, 고려 귀족 사회의 대표적인 문화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석탑이 있는데 오른쪽 459조 석탑은 고려 시기 석탑은 굉장히 독특하고 다양하다. 파격의 미 이렇게 볼수 있어. 고려의 석탑은 석탑. 이게 특징은 굉장히 파격적이고요. 파격적이고 뭐 자유분방하고
자유분방하고, 아이고, 이거는 불상이 그런 것이고, 석탑은 특징이 다각다층, 다각다층 석탑이 유행한다. 유행. 그래서 고려 시기엔 삼국의 영향을 받은 것도 있어요. 삼국의 영향을 받은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송의 영향을 받은 것도 있어요. 송 영향을 받은 것도 있고, 세 번째, 원 영향을 받은 것도 있습니다. 원나라 영향을 받은 것도 있는데, 삼국의 영향을 받은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냐면, 현화사 7층 석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건, 뭐 요건 원 고려 후기니까 뒤에다 합시다. 고려 전기에, 전기 엔드 후기로 간다면, 고려 후기, 이렇게 간다면, 고려 전기는 기본적으로 삼국의 영향을 받은 것 중에서는 현화사 7층 석탑. 현화사 사각 7층 석탑. 7층 석탑. 요게 있고, 그 다음에 개성 불일사. 사각 5층 석탑. 충남 공주에 가면은 무량사가 있는데, 무량사. 무량사. 사각 5층 석탑. 근데 모든 사람들이 각은 많이 얘기 안 하죠. 근데 사각, 일단 5층, 7층 뭐 이런 식으로 좀, 통일신라 때는 3층 석탑이 유행을 했는데, 뭐 5층, 7층 이런 식으로. 그렇다고 뭐다 홀수로만 층이 돼 있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10층 석탑도 있고 그래요. 자, 이런 게 있다면 송 영향에 해당되는 게 뭐냐면 강원도 오대산 월정사. 팔각 9층 석탑 있어. 월정사 팔각 9층 석탑. 오, 응? 9층 석탑. 이런 게 팔각 9층 석탑. 그러니까 수험생들 입장에서 월정사 9층 석탑 이거 많이 외워대는데 사각 9층 석탑 이렇게 살짝 집어넣으면 전국의 유생들은 다 틀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 다음에 북한의 보현사 팔각 13층 석탑이 있습니다. 이건 다 송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잡아야 돼. 그래서 삼국의 영향을 받은 것도 있고 고려 전기니까 송의 영향을 받은 것도 있는데 고려 후기는 어디 영향을 받겠어요? 원 영향을 받은 거 있겠죠. 그죠? 고려 후기는 원나라 영향을 받은 게 있는데 대표적인 게 뭐냐? 경천사 10층 석탑이 있습니다. 경천사 10층 석탑. 14세기라고 해야 돼. 경천사 10층 석탑. 요거 현재는 국립중앙박물관 용산에 있는 그 안에 1층에 이제 동관에다가 딱 옮겨놨죠. 원래 경복궁에 있었던 걸 원래는 뭐 북한 쪽에 있었던 경천사에 있었던 걸 이제 옮겨놨었던 건데 이걸 국립박물관에 옮겨놓은 것이고 경천사 10층 석탑은 요거는요 대리석으로 돼 있어요. 재질이 대리석 재질. 그래서 이게 조선 시기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데 당연히 가까운 시기니까 그것까지도 아셔야 돼. 조선에 영향을 미친 것. 그래서 이후에 조선에 영향을 미쳐서 이것이 영향을 미친 게 바로 원각사 10층 석탑입니다. 원각사 10층 석탑. 요 원각사 10층 석탑은 서울에 있지 않습니까? 요건 화강암이에요. 화강암. 요것도 시험 문제 낼수 있어. 대리석이냐, 화강암이냐. 야, 정말 미치겠지, 그지? 이거는 또 누구를 물어보는 재료냐? 조선의 15세기 세조 때. 15세기 세조. 세조를 물어보는 재료로 많이 물어봐요. 어떻게? 뭐 세종 때라든가 이런 식으로 많이 물어보니까 조금 조심해서 보셔야 돼. 자, 그래서 탑은 이런 식으로 좀 보시되, 그다음에 이제 부도가 있는데 부도는 선종 관련 문화재라 그랬죠. 그래서 신라 하대는 팔각 원당형 받침도 다 둥구스름한 형태 팔각으로 돼 있는 원당형 부도가 많다. 신라 하대 거랑 고려 시기 거랑 구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승탑은 다 불교 선종 영향인데 참고로
승탑 부도라고 하는 거. 원래 부처님의 사리를 봉안하기 위해 만든 석조 조형물을 불탑이라고 해요. 반면에 승탑은 승려들의 사리 보관할 보관을 위한 조형물을 돌로 되어 있는 이거 우리가 승탑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라 이건 선종 관련 영향이다 그래서 그지? 선종 관련 문화재 불교 선종. 그래서 신라 하대 같은 경우는 라말 신라 하대 첫째 전 염거 화상 승탑. 전 염거 화상, 염거 화상의 승탑이라고 전해지는 그런 승탑이 있었다. 전 염거 화상 승탑, 그지? 염거 화상 승탑 요게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신라 하대는 주로 팔각 원당형이 많다. 원당형.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쌍봉사 철감선사 승탑. 쌍봉사 전라도 화순에 있어요. 쌍봉사 철감선사 철감선사 승탑.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안사 적인선사 승탑. 대안사 적인선사 승탑. 이것도 전라도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양양 진전사지 승탑. 강원도 양양 진전사지. 사지라고 하는 건 절터입니다. 승탑. 이런 것들이 이제 팔각 원당형 탑신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참고로 여주 고달사지 원종대사 희진탑이라는 게 있는데, 여주 고달사지 원종대사 혜진탑이라는 승탑, 혜진탑. 근데 요거는 애매해요. 요거는 팔각 원당형이긴 한데, 팔각 원당형인 걸로 봐서는 신라 하대 것이냐, 아니면 고려 초기 것이냐, 요게 좀 애매합니다. 그래가지고는 라말 앤드 혹은 여초. 이렇게 이제 학설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신라 말이냐, 고려 초냐. 요거는 시험에 내더라도 기본적으로 중대는 아닌 것이지만, 그건 확실한데, 신라 하대냐 아니면 고려초냐 이거 가지고는 시험에 내긴 어렵다. 자, 그럼 이제 고려 시기는 뭐냐? 고려도 선종이 유행한 적이 있으니까 조계종 유행했었잖아요. 무신집권기에. 그래서 고려 시기에 오면은 굉장히 이게 독특하고 다양하고 뭐 이런 고려 시기의 승탑이 있어요. 그래서 고려 시기의 승탑으로서 다양해서, 첫째 충주 정토사, 홍법국사, 실상탑. 야, 이거는 탑신이 구형입니다. 그러니까 지구본 모양으로 되어 있는 동그랗게 돌을 구형, 축구공처럼 구형 탑신. 이게 특징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주 법천사, 지광국사, 현묘탑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예, 현묘탑. 이거 국보예요, 다. 지금 이거 두 개는 다 경복궁에 있습니다. 예? 근데 지광국사, 현묘탑, 이거는 사각탑신으로 되어 있어요. 사각탑신. 굉장히 독특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여주 실륵사. 보제존자 승탑이라고 씁니다. 보제존자 존자 승탑. 요거는 종형 탑신이에요. 종 모양으로 되어 있는 종형 탑신이야. 아, 놔시. 이렇게 좀 다양해. 종형이라는 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종형 탑신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 종형 탑신이 조선시기에도 승려들은 있으니까, 요게 조선에 영향을 미쳐요. 조선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조선에서는 당연히 유교주의 국가긴 하지만 부도밭이 만들어져요. 부도밭.
그러니까 사원이 이제 인정되는 사원이 있지 않습니까? 조선시기에 이제 세종 때도 36번찰제라 그래가지고 전국에 있는 교종 18사, 선종 18사 대표적으로 18개씩만 남겨놨는데 거기는 승려들이 있으니까 주지스님이 계속 돌아가시면 선종 뭐 입적하시면 그절 주변에 뒷 공간에다가 뭐 1대주지, 2대주지, 3대주지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부도밭을 만드는 경향이 많다. 그 전에는 아주 중요한 산줄기 능선을 딱 택지해가지고 여기다가 승탑을 만들고 그랬는데 이제는 특정 공간에다가 집중적으로 그냥 석조 조형물을 이렇게 세우더라. 이게 이제 부도밭이라 그래. 이런 식으로 종형으로 만들어진 부도밭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조선 초기에는 이런 영향으로 인해서 뭐 팔각원당형이라든가 사각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 뭐 그런 건 의미 없고 자 이렇게만 알면은 어쨌든 선종 영향으로 만들어진 승탑 신라하대하고 고려시기 것을 구분하면은 하이 레벨이 됩니다. 아셨죠? 대신 신라하대 것은 팔각원당형이 주가 된다면 고려시기는 이렇게 좀 독특하고 다양하다는 거. 요건 시험에 나온 적 있어요. 원주 법천사 지광국사 현묘탑 또 화려하게 탑신의 부조로 조각이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459쪽에 정리해 놨으니까 요걸 좀 체크해 놓으시고 넘겨보시면 뭐가 있냐면 사진 자료를 제가 해 놨어요. 그래서 사진 자료 보시면 460쪽에 익산 왕궁리, 전라도 익산이죠? 사각 5층 석탑.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멀리서 봤을 때 무너지지 않은 건데 3층이다. 층수가. 그러면 통일신라로 다 때려. 그러면 99%는 맞습니다. 어디 가서 무식하진다는 소리는 안 듣겠지. 근데 3층이 아니라 되게 층수가 많아. 5층, 7층 되게 많아. 뭐 그러면 아 저건 무조건 고려시기구나라고 해도 99%는 다 맞아요. 유명한 것들은 알았죠? 자,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그렇다. 그러니까 5층 석탑, 고려 때려. 특히 익산 왕궁리 사각 5층 석탑은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하고 겁나게 비슷합니다. 아주 비슷해요. 요거 조심해서 보셔야 돼. 그 다음에 부여 무량사 사각 5층 석탑. 5층이죠? 조금 좀 옥계석, 층과 층 그걸 기준으로 하는 게 옥계석입니다. 옥계석은 빗물받이 형태도 되고 어떤 처마 형태로 돌로 되어 있지만 자 그래서 탑신의 어떤 높이가 굉장히 그 옥계석과 옥계석 사이가 좀 좁죠. 그래서 가장 조형미가 뛰어난 것은 통일신라 때 가장 뛰어나긴 하지만 여기선 그럼 기술이 없어서 그런 거냐? 그렇지 않고 그냥 냅두란 얘기야. 냅둬, 난 이렇게 하고 싶은 거죠. 이게 뭐야? 파격의 미예요. 파격의 미. 그 다음에 개성 불일사 사각 5층 석탑 고려 또 그러니까 제가 체크한 거요세 개는 꼭 체크해 두시기도 하고 참고해서 보라는 게 오른쪽에 개성 남계원지의 사각 7층 석탑 천안 충남 천안이죠 천흥사지 사각 5층 석탑 그 다음에 경북 예천에 있는 개심사지 사각 5층 석탑 그 다음에 평안북도 영변 묘향산 보현사 팔각 13층 석탑 요것도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 문제 고급 문제는 뭐또 잘못 낸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를 뭐 월정사 8과 9층 석탑이라는 둥 대충 본 거죠. 그러니까 아닙니다. 그 다음에 개성 현화사 사각 7층 석탑 이거 다 고려 전기죠. 그러니까 전기인지 후기인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강원도 월정사 8과 9층 석탑 오대산에 가면 딱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고려 전기인데 고려 후기에 경천사지 10층 석탑이라는 거 이건 대리석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원의 영향으로 라마교의 영향이고 인공미의 극치다 이렇게 봐야 돼. 아주 인공적이에요. 자 국립박물관에 옮겨놨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이제 밑에 보면 고려 시기에 화순에 전라도 화순에 가면 운주사라고 있는데 천불 천탑으로 유명해. 그러니까 천부처를 조성하고 천탑을 세웠다는 절로 유명한 절인데 여기는 사각 9층 석탑으로서 마름모 문양이 또 여기 탑신에 새겨져 있고 화순 운주사 쌍교참은 사각 7층 석탑 또 운주사 원형 다층 석탑 과자 싸는 것 같처럼 생겼죠. 그 다음에 화순 운주사에도 발형 발흔 사발을 얘기합니다. 사발 모양의 다층 석탑도 보이고 또 화순에 여기 같은 절인데 운주사 와불 부부 와불이라고 그래요. 통상 이거 원래 자연 안반을 깎아가지고 나중에 세우려고 했다고 하는데 뭐못 세웠다고 하는데 요게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커서 이 지금 사진 찍는 자리는 항상 정해진 나무에 올라가서 찍어야만 이 앵글이 나와요. 잡혀. 전체적으로
그래서 그 나무만 헐벗었습니다. 하도 올라가서 찍어대 가지고. 자, 부부합을 여러분도 한번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여기는 또뭐 제가 여기다가 하지 않았지만 칠성바위라 그래가지고 북두칠성 모양으로 연자방아처럼 깎아서 딱 넓적하게 땅에다가 철퍼덕 박아놓은 게 있는데 북두칠성 모양으로. 근데 그게 돌 동그란 돌의 크기가 다 달라요. 납작하게 깎은데 왜 틀린지를 확인해 봤더니 어유 북두칠성의 별빛의 비례와 돌 크기의 비례가 다 동일하대. 그럴 정도로 그걸 측정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건또 체크해야 돼. 여주 고달사지 원종대사 해진탑. 이거는 라말 여초인지 뭐 아마 고려 초기로 보긴 하는데 팔각 원당형인 걸로 봐서는 신라 하된 것으로 보이고 또 이거는 고려 초기라기도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충주 정토사 홍법국사 실상탑. 오, 이거 경복궁으로 옮겨놓은 건데 이거는 구형 탑신이죠. 이건 체크해야 됩니다. 구형 지구본 모양으로 탑신이 돼 있고. 원주 법천사 지광국사 현묘탑 이건 사각탑신이죠. 아주 화려하게 사각탑신. 그 다음에 여주 신륵사 보재존자 승탑 이거는 종 모양으로 돼 있죠. 몸체가 종형탑신으로 되어 있구나. 응? 이게 조선에 영향을 미치는구나. 이렇게 알아두세요. 오른쪽은 살짝 보시고 원주에 있는 영전사지 보재존자 사리탑이라는 것도 있는데 어쨌건 자 그건 뭐 그림으로만 잠깐 시사적으로 보시고 왼쪽에 있는 거 있죠? 지금 말씀드린 거 보재존자 승탑까지 꼭 승려와 관련된 선종과 관련된 사리탑이다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신라 말이냐 고려냐 이걸 승탑을 구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고려 시기까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정리했습니다. 그래놓고 제가 여러분한테 시기별로 기출문제를 해설까지 해가지고 제공해 드리는 게 있으니까 반드시 그걸 참고로 해서 출력해가지고 꼭 여러분한테 주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시기별로 딱 나눠가지고 단원별로 이렇게 해서 순서대로 다 올려놓을 테니까 지금도 나눠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올려놓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그걸 출력해가지고 보시고 보신 다음에 꼭 저한테 감격의 혹은 감동의 글을 멘트 한 줄씩은 써주시면 제가 또 다른 문제도 많이 또 올려드릴 수 있으니까 또 그럴 예정이니까 여러분도 꼭 그렇게 해서 서로 뭐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 합격하는 길에 즐겁게 함께 가면 동행한다고 제가 했으니까 그렇게 해주면 저도 많은 격려가 되고 또 기분 좋으니까 더 많이 또 알려드릴 거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제 뭐할 거냐? 봉건사회 재편. 드디어 이제 조선 시기로 들어갈 겁니다. 여기 또 많이 나오는 부분이니까. 자, 그래서 조선 시기는 우리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